네, 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열입니다. 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개혁 개정과 NIV로 지금까지 했고요. 마지막 절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클릭하셔서 컴퓨터 앞에 있을 때에 언되고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많은 은혜 있을 줄 압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지금 그 모압의 왕입니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왕이지요. 지금 이제 발람이 온다는 그 말에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성까지 아르논가의 그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When Balaam heard that Balaam was coming, he went out to meet him at the Moabite town on the Arnon border, at the edge of his territory.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Balak said to Balaam, Did I not send you on urgent summons? Why didn't you come to me? Am I really not able to reward you?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당신을 reward, 큰 상급을 준다 하는 상급을 주면서 높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했죠. 발람, 여기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발락은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against 이스라엘 하는 그런 모압 왕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Sorry, yes. Well, I have come to you now, Balaam replied, but can I say just anything? I must speak only what God puts in my mouth. 하나님의 사자인 발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내 입에 담을 수 있다고 발락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를 발락이 내 편만 되면은 존귀케 하고 큰 상을 줄 거라고 하였지만은, 이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자일 뿐인 것입니다.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 39 Then Balaam went with Balak to Kiriath-hotzos.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Balak sacrificed cattle and sheep and gave some to Balaam and the princes who were with him. 네, 여기에서 이 발락도 소와 양,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여기 발락은 알고 있었네요.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The next morning Balaam took Balaam up to Bamoth Baal, and from there he saw part of the people. 여기에서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이거는 발락은 그 왕이지요. 바알을 숭배하는 왕인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against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간절히 열망한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장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